반갑습니다. 이영환입니다. 오늘은 제목과 같이 뉴욕타임즈의 전광훈 목사님에 관한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벌써 이게 작년 11월 달쯤 기사가 났던 건데요. 그리고 그 뉴욕타임즈 기자가 청와대 앞에 있는 텐트까지 직접 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실린 내용, 그리고 사실 기사가 조금 잘못 작성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작성된 것도 여러분들에게 수정을 해서 다시금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가 최근 한국의 유명 목회자가 보수의 부흥을 이끈다는 제목의 기사로 전광훈 목사를 집중 조명했다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회자가 보수의 부흥을 이끌었을까? 뉴욕타임즈에서도 이게 좀 의아하고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사실 탄핵 이후에 보수가 거의 괴멸하고 분열되다시피 해서 저게 과연 회복이 가능할까?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혜성처럼 전광훈 목사님이 탁 등장을 하신 거예요. 6월 8일 시국선언을 하시고 그 텐트 안에서 계속 7가지, 그 7가지를 집요하게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고 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하더니 이제는 이것 말고 새로운 대안이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 국민대회의 크기와 사이즈는 점점 커져가고 있고 또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이들은 그가 모세의 지도력과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인물로 신뢰하고 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수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지도자를 사람들이 열망이 오고 바래오던 그런 리더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면 우유부단하지 않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어떤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으로 이끌고 간다는 점에서 회중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교회 목회자로서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런 것들을 기도하며 내다보는 통찰력 그런 걸로 지금 끌고 가는 그 힘이 수많은 국민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막 모이고 있습니다. 또 전광훈 목사님이 어떻게 불리든지 장로교 목회자가 보수주의자들 사이에 반문재인 운동을 이끌면서 한국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에는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 제가 이걸 언제 실감했냐면요. 8월 15일까지는 사실 그때 이렇게 행진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게 크게 없었습니다. 근데 10월 3일 그 엄청난 인파 속에서 청와대 앞으로 목사님이 직접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님이 가시는 그 길을 트는 역할을 했거든요. 엄청난 인파가 모였기 때문에 그 인파를 뚫고 청와대 앞에 설치된 연단까지 걸어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막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시만 길 좀 비켜주세요. 전광훈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사람들이요. 와, 저 무슨 대통령 이렇게 막 걸어온 것처럼 셀럽이 되셨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10월 3일에 얼마나 인지도가 높아지시고 유명해지셨는지 그때 실감하게 됐습니다. 사실 놀라웠어요. 그 가운데 있을 때. 또 뉴욕타임즈는 문재인과 같은 진보 인사들이 한국을 공산화하고 있으며 종북주의자들이 미국과 멀어지고 친북, 친중적인 간첩활동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전광훈 목사님의 견해를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광훈 목사님의 집회에는 태극기와 더불어 수많은 성조기가 등장한다. 등장하는 연사들마다 미국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며 그 연합을 악화시키는 사람에게는 악, 사탄이라고 부르고 대중들은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한다고 했다. 사실 이게 좀 중요한 대목인데요.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이 설계될 때 그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큰 기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는 자유시장경제, 세 번째는 한미동맹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이나 이런 유럽 사회들을 바라보니까 성경으로 교육한 나라, 그런 기독교 국가들이 다 잘 사는 걸 바라보고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던 시대에 조선 땅이 하나의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나라도 우리 조선 땅도 저 미국이나 유럽처럼 기독교로 교육하면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다, 미국처럼 부강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대한민국의 초석을, 그 기반을 닦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러다 보니까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생명동맹과도 같다고 생각했던 이승만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맹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이렇게 이야기한, 지난 몇 달간 전광훈 목사는 두 가지 강력한 요소인 한국 장년층 사이에 넓게 퍼져 있는 북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침체된 국내 경제로 인해 증가하는 불만을 이용해 정치적 폭풍을 일으켜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일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인들은 대통령이 8월 조국 전 법무장관을 임명할 때까지도 전광훈 목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의 문제가 계속 보도되면서 전광훈 목사가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 대중들의 분노가 증가하면서 그의 주말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계속 늘었고,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큰 규모의 반정부 집회를 이루게 됐다고 전했다. 여기서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큰 규모의 집회가 아니고요, 건국 이래 최초입니다. 건국 이래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린 집회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습니다. 이건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 뉴욕타임즈는 전광훈 목사님의 신앙 배경도 비교적 자세히 다루었다. 이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님은 예천에서, 예천이 아니죠. 예천이 아닙니다. 신앙심이 깊은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적었는데 이것도 아니죠. 거의 반무당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셨죠. 심지어 그 스님한테 그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원래는 전칠성이라는 이름, 북두칠성에 바쳤다고 해서 원래는 전칠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가정은 100여 년 전에 강을 건너 마을에 들어와 복음을 전해준 미국 선교사에 의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약간 이거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기자님이 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에 뒤처지던 그는 목회자였던 친척집으로 보내졌고 실업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이게 광운전자고등학교입니다. 어느 날 밤 프린스턴을 나온 목사가 그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전기를 비롯해 광범위한 책을 읽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광훈 목사님 친척 중에 아마 어르신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성천 박사님, 그 당시 프린스턴을 나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한 천재이시겠습니까? 근데 그 어르신이 전광훈 목사님이 중학생 때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해서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 어떤 공부를 가르쳐 줬냐면,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나 역사적인 어떤 기록이 없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그 어린 나이에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 자세히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성천 박사님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셨대요. 이승만을 알아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승만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밤마다 늘 한 시간씩 프린스턴 나온 그 박사님,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찾아오셔서 초기 내각을 꾸릴 때 아마 그 외교부 장관이었나요? 그 장관 자리로 데리고 가서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바쁘신 분이 목사님 중학생 때 하루에 한 시간씩 꼭 이승만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월 혁명에 진원지가
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 독립 정신, 거기서부터 비롯되었고, 목사님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걸 폭발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는데요. 뉴욕타임즈의 기사는 사실 조금 더 길게 돼 있는데,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이렇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영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